민족의 기상은 저절로 떨쳐지지 않는다. 민족의 존엄은 저절로 빛나지 않는다. 하다면 나는 오늘의 하루하루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도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며 훈련장에 나섰다. 내가 만일 오늘의 국한점을 이겨내지 못한다. 내가 만일 이 길에서 물러선다. 나의 꿈, 나의 목표를 포기한다면 피땀을 고여야 존엄을 지킬 수 있고 난관을 이겨야 승리를 거둘 수 있기에 민족의 몫을 지켜가는 길에서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 오늘도 여자 태권도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